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7월 24일 12시 25분이고요. 드론을 멀리 보내서 배터리를 교환을 할 수 있는지, 하고 나서 다시 연결돼서 이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어저께 도와주실 분을 찾았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미니3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미니3 두 대로 다시 한번 거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거 한번 해봐요.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신 좀 멀리 가서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갈아 끼고 전원을 켰을 때 다시 이륙할 수 있는지, 거리가 멀어진 다음에 그거랑 같은 기체지만 한번 거리 테스트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우선은 드론을 띄워서 운전을 하고 가실 거예요. 제가 액티브 트랙으로 그걸 쫓아갈 거고요. 언덕이 우리 집이라는 곳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하시면 제가 착륙을 했을 때 연결이 안 끊기면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갈아 끼고 전원을 켜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륙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려왔는데 연결이 끊어진다 그러면 좀 더 앞으로 오셔야 돼요. 가까운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거기까지 못 가요. 못 가요? 네, 못 돌아가요? 계속 끊어져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돌아오시다가 네. 좀 한적한데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하시면은 네. 제가 거기다가 한번 내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가까이 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도 못 가요. 거기도 못 가요? 정말 요 주유소 앞으로 오셔야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차 앞에 착륙 시켜놨어요. 아, 차 앞에 있어요? 네, 전원 꺼졌고요. 네, 전원 켰습니다. 네.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역시 가까이 있어야지 연결이 되고 연결된 후에 좀 멀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잡혔나요? 지금 잡혔어요. 거의 200m 정도 되는 건데 잡혔어요. 네네. 데리고 올게요. 옆에 네. 없으시죠? 네, 옆에 없습니다. 뜨네요? 네. 그럼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신기하네요. 고생하셨어요. 신기하네요. 그렇게 멀리는 못 가지만 한 100m 네. 떨어졌지만 이게 연결이 되네요. 아,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몰랐던 건데.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고 네. 또 하나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네네. 드론이 조종기를 바라봤을 때랑 네. 이렇게 뒤돌았을 때 네. 거리가 얼만큼 돼야지 연결이 안 되는지 우선은 착륙을 시켜가지고 거리를 0점을 다시 만들고요. 착륙하면은 이제 요 수치가 전부 다 네. 이륙할 때 0이 되고 홈포인트가 네. 다시 업데이트가 돼요. 아, 제가 그쵸. 아까 전에 저기에서 했으면 이제 네. 리턴 톰 저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이륙을 하면은 네. 네. 이륙을 하면은 요 수치들도 리셋되고 홈포인트도 리셋이 되는 거죠. 거리 100m 됐을 때 네. 얘를 이렇게 누르는 거지. 100m 정도는 뭐 전혀 상관없을 그쵸, 것 같은데요? 네. 뭐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아요. 200m 됐고
돌려놓으면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수신율은? 예, 수신율 여기 나오는데 잘 되네요? 잘 되네요. 아닌데?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만 멀어져도 금방 나빠지더라고요. 근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네. 재밌어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쵸. 덕분에 저희도 잘 알고. 똑같은데요? 이번엔 400m. 보통 일직선으로 가도 1km 네. 안에 막 끊기는 일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이제 500m 갔거든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수신율이. 이때는 아, 돌리면 아마 끊어질 거예요. 이때는 아, 돌리면 아마 끊어질 거예요. 아슬아슬하네요. 네. 이게 멀리 가면 갈수록 중간에 있는 건물들도 있고 해서 그쵸. 600m에서 돌려놓으면은 끊기죠. 끊기네요. 확실히 내려가네요. 그래서 500m까지는 등 돌리고 할 수 있다. 그 정도? 그래도 안전상 그래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쵸. 네. 웬만하면 바라보고 해야죠. 그쵸. 안전한 거는 500까지. 억지로는 900까지 뒤를 돌 수도. 근데 뒤 돌아가지고 끊겨가지고 운전은 힘들 거예요. 다시 연결이 계속 되네. 리턴 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1km. 리턴 톰 찾았어요. 900m 가서는 뒤돌면은 완전히 끊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끝나면 거리 테스트까지 하시고 들어가고 이야기는 하죠. 야, 잘 되네요. 거의 정확하게 내려오네요. 카메라도 달린 거예요? 네, 카메라 달린 드론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진행을 몇 킬로까지 올리나요? 400m. 아~ 이 높이가 네.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네. 여기에서 150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도 150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네. 여기 나오는 수치는 지금 이륙한 위치에서 400m지만 네. 저기 산 쪽으로 가면은 150m가 안 되는 네. 그 정도 수준이니까 가면서 계속 고도 올리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산을 향해서 가시면 됩니다. 출발할게요. 네, 쭉 직진하시면 돼요. 와우. 꽃 기운이 얼마나 좋냐, 막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멀리 가나. 무섭지 않네요. 1km 넘었습니다. 첫 드론으로 미니3면은 제법 비싸긴 해요. 그쵸, 입문용으로는 좀 비싸죠. 근데 어차피 다른 거 사가지고 더 좋은 거 사게 되니까. 근데 약간 뒤로 날리고 싶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몇 번 안 했다 보니까. 저는 1.6km. 저 지금 1.8이요. 커트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을 겁니다. 저는 이제 빨간 신호 떴어요. 조만간 끊어질 것 같아. 저는 아직 주황색 3개예요. 빨간색 떴네요. 조종기를 살짝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네, 것,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조종기를 이렇게 들어볼까? 좀 서볼까요? 질 수 없죠. 그럼 저 올라갈까요? 2km. 제가 좀 저번에요. 살짝 거네요. 별 차이는 없는데? 네. 2.2km. 많이 왔네요. 리터톰 뜨면 그냥 취소시켜요? 그냥 끊어질 때까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신호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신호 끊김. 끊겼어요? 저도 쳐주실까요? 지금 아니요 그냥 끝 네, 하시죠. 끝.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가 떴는데 저 이상 2500, 600 간 것 같아요. 뭐가 떴는데 계속 가지긴 해요. 뽑기는 제가 잘한 걸로. 뽑기는 제가 잘한 걸로. 아하, 올해 3판 2승 아닙니까? 뭐든지 3판 2승 아닙니까? 저 네. 2700. 700이요? 제가 네. 그때 못 봐갖고 한 2600 정도 되지 않았죠?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100m 정도 차이야 뭐 고만고만한 거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제가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지금 되게 한가전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영상을 하나씩 만들고 있거든요. 막 아이디어 내주시는 분도 있어. 저번에도 한 분 오셨거든요. 미니스트리 사신 분이 많으니까 네. 전부 다 그 에어쇼처럼 연기 나는 거 달고 이렇게 편대 비행을 하는 거 어떠냐고 그래서 얘기하신 분도 있고. 와. 재밌으신 분 많으세요. 그러게요. 우선 화면 녹화하는 법은 위에서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 화면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녹화가 시간이 되는 거고요.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서 블루투스를 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투스 켜도 이륙하면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깜짝아 이렇게 자동으로 꺼집니다.